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스캔들 관련 입장을 전했다. 지난 25일 김부선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작정하고 선거 전에 폭로했다고? 내 뒤는 불순 세력이 배후라고? 헐. 이라고 작성했다. 또한 댓글을 통해 101간 언론 인터뷰를 거부했고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의원은 지금껏 얼굴 한번 본 적 없다. 두 개 다 유출자는 제가 아니다. 유출자를 찾고 있고 변호사님과 상의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다. 이어 김부선은 제가 미소가 왜 기자들에게 101간 시달려야 하는지요? 미소는 6월 8일 어디론가 떠났고 저는 차마 안부도 묻지 못하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. 내 딸이 내가 왜 이런 수모와 일터마저 잃어야 하는지요? 라고 밝혔다. 한편 김부선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당선인과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다. 또한 김부선은 KBS 9시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하고 의뢰인으로 만났다면 사무실에서 만나야지 왜 새벽에 밤에 만나자고 하냐고 이야기했다. 김부선은 나는 정말로 이혼했다 생각하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그제야 유부남이라는 걸 알았다며 솔직하게 나와 국민들에게 사과하면 미련 없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.